그동안 쉽게 만나보지 못한 그림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물방울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색으로 피어나고. 이거는 빛으로 그린 거라 네, 어둠 속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어둠 속 빛줄기가 작품으로 탄생하는 마법. 재기발랄한 작품으로 보는 이를 감동시키는 오늘의 주인공. 평범함을 거부하고 언제나 새로움에서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김마름 아티스트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한 카페. 그림 그리는데 푹 빠져 있는 듯한데 이게 뭔 일이죠? 어? 여전히 새하얀 토화지? 아, 이거는 지금 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이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잉크를 떨어뜨리자 정말 새하얀 도화지 위로 순식간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 단순히 잉크로만 그린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인데. 아, 이거는 워터 드로잉이라고 해서 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려가지고 완성하는 그림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뭐든 그리는 게 좋았다는 김아름 아티스트.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품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요 워터 드로잉의 오묘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제가 몇 년 전에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뇌리에 탁 하고 인상에 박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또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수년간 매일같이 연구하고 그려왔지만 잠시도 질릴 틈이 없었단다. 저도 제가 그리는 당사자긴 한데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림인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로 딱 그림을 그리는 거랑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랑 완전히 그림이 틀리거든요.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는 당사자까지 숨죽이고 지켜보게 되는 워터 드로잉의 탄생 순간. 꿈속 세상을 보는 듯한 김아름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상상력과 부드럽고 포근한 워터 드로잉 특유의 화풍은 그야말로 찰떡 궁합을 자랑한다. 마음까지 감싸주는 듯한 그녀의 그림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부르고 절로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발한 작품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좀 더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김아름 아티스트.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무슨을 감춥니다.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작가님. 아, 네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요 안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깜깜한 어둠 속에 정말 그림이 나타난다. 빛줄기가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작품이 돼가는 신기한 모습. 이게 금방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보시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네. 한 10분? 빛으로 만든 그림은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순간이 더욱 가치가 있답니다. 네, 완성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 그런데 빛으로 그리는 그림, 이거 볼수록 그 존재가 궁금한데요. 딱히 장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일단 부르고는 있는데 일단 야광 시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이 야광 시트지와 야광 물질이 있는 손전등만 있으면 준비 완료. 이게 야광 스티커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을 받은 후에도 일정 시간 빛을 내는 야광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전히 더욱 새로운 작품 활동을 꿈꾼다는 그녀. 아,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해 해외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길거리 공연? 앞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개성 넘치는 그림을 선보일 기발음 아티스트를 응원합니다.